눈이 이렇게 침침해졌지? 밖은 저렇게 환하고 좋은데. 오케이! 오늘은 밖으로 나가보겠어. 에이, 공 때리는 언니. 짜잔! 안녕하세요. 공 때리는 언니, 공 때리는 씨, 윤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밖으로 뿅 나타나셨네요. 봄이 다가오는데 실내에만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루나엑스에 오시면 그 인생샷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도 혹시 그 인생샷 포토존도 찾고 또 사진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와우! 반가 반가.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엘란비탈 박성욱 작가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저에게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대표님은 아주 예쁘게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예쁘게까지? 카메라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알고 있죠.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 격자선을 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분할이 돼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구분할이 돼 있습니다. 격자선이 있으면 구도를 잡고 하시기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기준선이 되어줘서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 가로 세로도 맞출 수 있고. 네네, 그렇죠. 사진 촬영할 때 또 하나 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사진의 밝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진 촬영할 때 사진을 촬영하실 때 이렇게 터치를 하고요. 햇빛이 보여요. 햇빛이 보이죠? 네. 이거를 이렇게 낮추면 어둡게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올리면 밝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밝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장소로 또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본격적으로 네네.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작가님, 네. 우리가 이제 코스로 나와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T 마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기준점이 돼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네. 여기서 티샷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잘 찍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스마트폰에 보면 네. 인물 사진 모드가 있습니다. 자, 보통 포트레이트 하면 인물 사진을 말하지만 이런 정물 사진 또는 음식 사진 네. 또 심지어는 꽃 사진에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초점 맞추면 초점 맞지 않은 부분이 흐릿하게 보이는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3분했던 아까 격자선 그리드에 네네. 우리가 찍고 싶은 대상이 위치하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거는 DSLR 찍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훨씬 잘 나왔죠? 네. 네. 셀피를 네? 찍을 때 네. 얼굴이 커서 고민이 많거든요. 네네. 작게 나오면서도 잘 찍는 법 알려주실 거죠? 네. 보통은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만 해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카메라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더 내려서 이렇게 찍으시는 분도 있죠. 아, 네. 이것은 완전히 최악의 구도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우리의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것을 크게 보이게 하고 먼 것을 작게 보이게 해요. 네. 가까이 있는 턱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눈은 작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최악이네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최악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좀 더 얼짱 각도로 턱은 갸늠하게 눈은 크게 찍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카메라를 밀어. 올려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카메라에 가까운 눈은 크게 보이고 오. 카메라에서 먼 턱은 날렵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는 우리 루나엑스의 시그니처 네. 홀입니다. 빅토리 정말, 3번이고요. 네, 정말 멋진 곳이네요. 여기 지인들하고 같이 또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서로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때 찍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앉아서 찍을수록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앉아서 찍으면 훨씬 더 널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배우신 원리하고 비슷해요. 카메라에서 얼굴은 멀고 다리는 가까우니까 다리 쪽은 길게 나오고 얼굴은 작게 나오는 거죠. 전신사진은 얼굴이 예쁘게 웃는 것보다는 몸의 포즈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 네. 이곳은요 네. 멀리 보이시죠? 네네. 영일만과 포항시입니다. 야, 이게 정말 뷰가 끝이 없네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여기서 사진이 이렇게 역광이 됐을 땐 어떻게 찍어야 될지요? 여기서 일단 찍는 방법은 보통 사진 찍을 때 태양이 저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찍을 거예요, 보통. 네, 여기서 봐. 환하게 보여요. 그렇죠, 환하게 보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지금 눈이 찌푸려지고요. 눈이 안 커져요. 그렇죠. 작은 눈이 더 작아져. 눈이 자꾸 찌푸려지고요. 예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웃으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겠죠. 네.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경우는 카메라를 보지 말고 옆을 바라보고 찍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찍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꿉니다. 이상하죠? 네. 오히려 태양을 등지고 내가 이쪽 방향에서 찍는 거예요. 배경은 별론데 이때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 보니까 지금 태양이 완전히 머리 뒤에 가요. 후광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광이 비추는 상태로 제가 이렇게 한 컷을 찍을 거예요. 머리 위쪽, 이쪽 부분에서 태양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또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반 정도, 네, 반 정도 드러나게 한다. 네, 네, 그러면 정말 분위기 있는 그런 사진을 있어요. 찍을 수 있겠죠. 와, 네. 멋지군요. 동반인에게 좀 수행 촬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경우에 이렇게 사진을 아무 생각 없이 찍다 보면 배경을 신경을 안 쓰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가 뒤에서 자라나게 돼서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그림자가 또 다 나오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지금 뷰가 상당히 넓게 홀이 전반적으로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는 느낌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이렇게 스윙을 하시다 보면 어떤 자세가 가장 예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연속 촬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속 촬영을 하실 때는 버튼을, 네,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연속 촬영이 돼요. 방금 이제 그런 원리로, 네, 점프샷도 촬영하면 되겠죠? 아, 그렇겠어요. 네네, 한번 찍어봐 주실래요? 네, 한번 찍어볼게요. 오케이. 여기서는 높게 뛰는 것처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가볍게 뛰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 정도로. 아예 카메라를 바닥에 두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점프. 보시면 우리가 높게 뛰지는 않지만 워낙 밑에서 찍은, 네, 게 되는구나. 엄청나게 높게 한 마리의 그냥 새가 된 것처럼 그렇네요. 이렇게 사진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 카메라는 가능하면, 네, 바닥에, 네, 놓고 카메라는 최대한 바닥에 1, 2, 3, 네, 점프에 누르실, 네, 거면 그때 뛰면, 네, 된다. 그렇죠. 하나, 둘, 셋, 점프. 그러면 촬영하는 사람은 셋 정도의 연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네네. 오늘 작가님, 네, 와주셔서 여러 가지 촬영 방법하고 포토존을 같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봄도 오고 하면 이곳이 더 푸르게 변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골프 치러 오셔도 정말 즐겁게 인생샷도 남기고 골프도 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루나엑스에 오셔서 골프도 즐겁게 치시고요. 인생샷도 많이 남기시는 추억이 가득한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